네, 이 나무는 많은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햇빛을 받는 쪽은 이렇게 빨갛게 익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애기사과하고도 비슷하지만 아급의 나무라고 합니다. 네, 애기사과는 보통 엄지손가락 천마디 정도의 크기지만 이 아급에는 콩알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열매 모습이 작은 돌배와 비슷하다고 해서 아급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식물 분류학적으로는 배나무가 아니고요, 사과나무에 속합니다. 네, 맛이 약간 떨지만 새콤하며 달고요, 사과 맛에 가깝습니다. 산지와 냇가 등에 자생하고 봄에 피는 흰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식재합니다. 또 사과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으로도 이용합니다. 네, 이 열매를 약재로 쓰는데 한방에서 해웅 또는 당리라고 합니다. 약성은 서늘합니다. 이 열매를 반으로 쪼개서 말리거나 발효액, 당금주 등으로 이용합니다. 이 아급이는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소화가 안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와 특히 육류를 먹고 체했을 때 좋습니다. 네, 또한 생긴 윤조의 작용에 있어서 침이라든가 땀, 눈물, 혈액, 임파선액 등 몸속에 진액을 생성하고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해주며 경련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열병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며 얼굴에 열이 나고 혀에 설태가 끼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재용은 이 열매를 반으로 쪼개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달여서 이용하고요. 또 발효액이나 당금주를 담가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아급의 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